네, LCD 가격이 뭐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뭐또 갑자기 또 많이 올랐다가 또 지금은 또 갑자기 또 폭락이 이어지고. 근데 이 폭락이 뭐 쉽게 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어서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 소식은 김종욱 기자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LCD 거래 가격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업체들이 뭐 너도 나도 생산을 쏟아내면서요.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32인치 TV용 LCD 패널 기준으로 평균 거래 가격이 30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부터 이제 변수가 생겼는데요. 코로나 보복 소비 이 수요가 치솟았고요. 또뭐 코로나로 중국 공장 생산 차질 등이 겹치면서 관련 부품 공급 부족 현상이 더해졌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LCD 패널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지난해 6월에 LCD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앞서 30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했는데 이게 88달러까지 거래가격이 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업계에서는 최근 LCD 가격이 하락하니까 LCD 시대는 지났다, 이미 지났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가격이 치솟으니까 다시 좀 LCD를 주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가격이 뭐 80달러 선을 유지했다면은 뭐 업체가 모두 행복했겠지만요. LCD 가격이 4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를 탔습니다. 아무래도 LCD 단가 상승이 전례 없는 TV 가격 상승 뭐 이렇게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저해를 또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LCD 관련 부품 재고 부족 현상이 빠르게 좀 해소가 되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조사 업체 DSCC는 올 1월에 LCD 패널 가격 예상치를 앞서 88달러에서 38달러까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반년 사이 가격이 추락한 것이고요. 이게 디스플레이 업계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전분기 대비 가격 하락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던 LCD 가격 하락 폭이 너무 예상보다 크다 보니까 과연 업계의 우려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지난 한해 보니까 뭐 폭등, 폭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이 폭락의 기조가 지금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인데 어떻게 지금 전망들 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1월에 이어서 3월까지 올 1분기 내내 LCD 가격 하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장조사업체 DSCC가 올해 1분기 LCD 패널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에서 23%, 그러니까 최대 23%까지 추락할 수 있다, 추가로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특히 소형 패널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4분기부터 이게 가격 하락 폭이 너무 컸고요. 또 1월에도 이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남은 기간에 좀더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체로 한번 보면 이미 LCD 가격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좀 보합세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전문가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변수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뭐 이게 변수가 될수 있겠고,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부분들이 가격 흐름을 좀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연말 대형 할인으로 재고를 많이 털었고요. 뭐 예를 들면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럴 때도 많이 재고가 소진이 됐는데요. 여기에 또 중국의 연초 춘절이 지나면 패널 재고가 상당 부분 소진이 되면서 가격이 다소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지금의 LCD 가격 하락세는 2분기 중에 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고요. 큰 변수가 없다면 비슷한 수준을 올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의 가격 변화, 국내 업체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삼성전자, LG전자 어떤 영향을 걸지 좀 정리도 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아까 그래프로도 보셨지만 가격이 이렇게 추락하게 된다면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좀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LCD 가격 급락이 국내 업체, 그러니까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 업체들은 사실 수년 전부터 중국의 LCD 저가 공세에 시달리면서 수익성이 지속 악화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LCD 출구 전략을 짜왔는데요. 네. LCD 사업 비중을 크게 줄인 뒤에 나중에는 완전히 LCD 사업에서 손을 떼고 OLED 같은 좀 수익성이 높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어온 것입니다.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모두 지난해에 LCD 사업을 접겠다,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코로나 시점과 맞물려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LCD 가격이 막 무섭게 오르니까 잠깐만, 우리 이거
돈 조금 더 벌 수 있겠는데 좀 뒤로 미루자. 철수 시점은 뒤로 미루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철수 시점 자체가 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LCD 라인 상당수를 OLED 등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이 급락했다고 해서 큰 타격을 우리 업체들이 입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 상반기 중에 LCD 사업에서 완전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LCD 생산량을 그동안 꾸준히 줄여왔고 OLED 비중을 굉장히 크게 높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영향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전체 업체들로 보더라도 지난해 4분기에 LCD 가격이 급락하긴 했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실적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LG뿐만 아니라 글로벌, 뭐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되겠죠.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연간 영업이익이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직전 이제 질문해 주셨을 때 제가 올해 LCD 가격이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과 LG가 LCD 시장에서 사실상 좀 손을 떼게 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LCD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세가 뭐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가격이 좀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 기업들은 이미 이제 OLED 쪽으로 전환하려고 가닥을 잡은 거니까 지금 현재 가격 급락이 크게 뭐 영향받을 정도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또 의견도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 좀 해보죠. 최근 CES에서 선보인 그 퀀텀 다시라 그러나요? 그 OLED. 그게 그것도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데 뭐 빠른 시장 안착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11월 이제 말씀해 주신 QD OLED 네네.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이번에 CES에서 언론에 이제 처음 공개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QD OLED는 OLED 패널에 이제 무기물이죠. 퀀텀 다 물질을 입힌 디스플레이인데 색감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또 시야각도 넓어서 여러 명이 TV를 보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봐도 우수한 그런 시야각을 갖고 있고 네. 기존에 이제 OLED 단점으로 가장 꼽혔던 게 바로 번인, 그러니까 잔상인데요. 이 역시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만간 삼성전자와 소니 등이 이제 QD OLED를 탑재한 TV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LG 디스플레이가 독점하고 있던 대형 OLED 시장, OLED TV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QD OLED의 기술력이 높고 뛰어난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수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QD OLED 패널 수율을 한 5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면 패널 두 개를 생산하면 한 개는 버려야 할 정도로 아직까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율이 낮으면 고객사가 주문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요. 또 경쟁을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싶어도 가격을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QD OLED가 시장에서 의미 있게 좀 경쟁을 하고 또 주도하기 위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수율을 빠르게 좀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올해 또 지난해 연간 실적 또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주가 전망도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간 실적에 부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소형 OLED 선전, 폴더블도 잘 팔렸잖아요. 그리고 LCD 가격 상승 효과까지 좀 더해지면서 오랜만에 좀 웃었는데요. 3분기까지 누적 매출 22조 6,500억 원, 또 영업이익 3조 1,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기록한 연간 기록을 3분기 만에 뛰어넘을 정도로 크게 굉장히 늘었고요. 지난해 연간으로도 최대 매출 33조 원, 영업이익 5조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 역시도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워낙 굳건하고요. 폴더블 디스플레이 판매가 뭐 글로벌로 더 확대가 될 전망이고 여기에 QD OLED까지 좀 수율이 끌어올리면서 존재감을 발휘한다면 추가적인 실적 개선도 이룰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은 삼성전자 실적에 반영이 되잖아요. 디스플레이 사업의 비중이 엄청 높진 않지만 최근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처럼 그간 좀 힘을 쓰지 못했던 사업들이 개선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물론 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상반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는 등 좀 신바람을 냈는데요. 다만 3분기 들어서는 LCD 패널 가격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실적이 다소 악화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4분기 들어서 다시
실적 상승세가 좀 이어졌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은 전년보다 21%, 영업이익은 한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올해도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LCD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조금 고려를 하더라도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LCD 디스플레이의 LCD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큼 LCD가 아닌 OLED에 좀 집중을 해달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주가에 LCD에 대한 우려가 너무 반영이 돼 있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콕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목표 주가도 다들 상향하는 분위기인데요. IBK 투자증권은 LG 디스플레이 목표 주가를 기존 22,000원에서 30,000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한화 투자증권 역시 이달 들어서 목표 주가를 32,000원까지 상향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